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향 마을 주민들과 초중고 동창 수백 명에게 많게는 1억 원까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.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부터 주민 280여 명에게 거주 연수에 따라 2,6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. 또 초등학교, 중학교 동창생에게는 1인당 현금 1억 원을,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5천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.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고향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